인기 아이돌 그룹이라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 기본입니다. 자, 뉴진스가 세계적인 거장과 협업하는가 하면 BTS의 경우에는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 오랜 기간 사랑을 받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팬들과 유대감을 쌓는 요소로 캐릭터 상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서영석 기자입니다. 90년대 말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파워퍼프 걸로 변신했던 뉴진스가 이번엔 일본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손잡았습니다. 무라카미 다카시의 대표작 웃는 꽃이 이번엔 다섯 소녀들의 사랑의 묘약 재료로 쓰여 멤버들이 또 한 번 변신한 겁니다. 새 캐릭터 상품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팬들을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과 협업으로 주목받는가 하면 아이돌과 관계성을 더 깊게 파고들며 오래 사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, BTS 멤버들은 디자인은 물론 캐릭터별 서사 부여에 직접 참여해 또 다른 세계 속 자신들의 분신을 만들어냈고 7년 전 처음 선보인 BT21 캐릭터들은 멤버들의 군백기에도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. I bought cookie because it's summer time, so this is the summer edition. Cookie is gonna be put on my bag. I feel happy because Jungkook's now in the military, so we have to take care of baby cookie. 아이브와 제로베이스원, 트레저 등 캐릭터 굿즈를 내놓는 건 이제 인기 아이돌 그룹의 기본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팬들에게는 또 다른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접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. It's like supporting a group that you love, you know, so it's like having a piece of them with you, so it's very nice, I like a lot. 서로 다른 언어를 써도 노래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아이돌을 본따 더 귀여워진 캐릭터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.